이어서 오후장 공략주 알아봅니다. 메리츠중금증권 분당지점의 박민종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S에너지란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059910입니다. 어제 이제 그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 시장의 그 태양광 에너지는 퍼스트 솔라라는 회사가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하죠. 이 태양광 발전소 건립 부분에 있어서 수주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OCI에서 만드는 폴리실리콘의 그 평균 그 생산 단가가 23불인데 현재 지금 판매 단가가 16불입니다. 그만큼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의 폴리실리콘을 순도가 높은 폴리실리콘을 사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도 올라가고 금리 상승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을 한다면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이루어질 텐데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죠. 지금 브라질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철강주 조선화학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신조선가나 아니면 철강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있다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올라갈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핫한 상황인데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하나솔라원이라는 회사 역시도 주가가 굉장히 양호하죠. 결국에는 S에너지 역시도 태양광 관련한 발전 플랜트를 하고 있는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만 국한되었던 이런 수주가 지금은 말레이시아 발전소, 일본의 개발 사업 등에도 역시 들어가기 때문에 1분기 13억, 2분기 28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지만 3분기에 50억, 4분기에는 85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는 지금 주가가 12,2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한 14,000원 정도로, 13,500원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관들, 외국인들 역시 수급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오후장 공략주뿐만 아니고 다음 주에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 S에너지 말씀해 주셨고요. 메리츠중금증권 분당지점의 박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